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는 한 번쯤 꼭 가봐야 될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중문 쪽에 있는 소담 명가 찰솥밭 본점입니다. MBC, KBS 방송에 출연한 맛집이고요. 여러분들 가게 규모부터가 너무 커서 단체석 완비입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네, 뭐 한정식 거의 반찬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정식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뭐 은갈치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청국장은 뭐 사모님이 충청도식 청국장을 쓰신다고 해서 정말 그 맛이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뭐 과자라든지 뭐 감귤 주스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네요. 초콜릿까지. 네, 국내산공으로 만든 청국장 따로 판매하고 있고요. 포장 판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합니다. 흑돼지도 있고 고등어, 뭐 은갈치 조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세트 메뉴도 있습니다. 뭐 진짜 반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말 상다리 부러지는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등어도 정말 맛있었고요. 특히나 청국장,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국장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모든 반찬들이 다 정갈하게 맛있었습니다. 모든 밑반찬은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만드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서귀포에 오시면은 주변에 이제 관광지가 많습니다. 천재연 폭포라든지 뭐 색달 해수욕장 뭐 중문이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이 소담 명가에서 맛있게 드시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 현지였으면은 단골 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약도 가능하니까 예약하고 오시면은 뭐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